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잡기 풀기입니다. 잡기 설명, 잡풀 연습. 잡기는 왼손 잡기, 오른손 잡기, 양손 잡기, 그리고 커맨드 잡기가 있습니다. 잡기는 가드를 할 수 없지만 잡히는 순간 상대의 손을 보고 풀 수 있습니다. 왼손 잡기는 왼손, 오른손 잡기는 오른손, 양손 잡기는 양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철권 세븐와서는 기본 왼손 잡기, 기본 오른손 잡기를 왼손, 오른손 둘 다로 풀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. 그런데 커맨드 왼손 잡기, 커맨드 오른손 잡기는 손을 맞춰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왼손 잡기는 왼손, 오른손 잡기는 오른손으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잡기를 당할 때 상대의 손을 보시면 왼손 잡기는 왼손이 위쪽, 오른손 잡기는 오른손이 위쪽, 양손 잡기는 양손을 쭉 뻗는 모션을 보입니다. 잡기는 상단 공격이기 때문에 앉아서 피하고 띄울 수가 있습니다. 1피에서의 잡기 모션을 보시면 왼손 잡기는 왼손이 위쪽, 오른손 잡기는 오른손이 위쪽, 양손 잡기는 양손을 쭉 뻗는 모션을 보입니다. 2피에서의 잡기 모션도 마찬가지로 왼손 잡기는 왼손이 위쪽, 오른손 잡기는 오른손이 위쪽, 양손 잡기는 양손을 쭉 뻗는 모션을 보입니다. 측면 잡기는 왼손 잡기, 오른손 잡기, 양손 잡기에 상관없이 오른쪽에서 잡히면 오른손, 왼쪽에서 잡히면 왼손으로 풉니다. 뒤잡기는 풀 수가 없습니다. 잡기는 상단 공격이기 때문에 앉아서 피하고 기상어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서 있게 되면 상단은 가드, 중단도 가드, 하단은 히트 당하게 됩니다. 앉아 있으면 상단은 피하고 중단은 히트 당하고 하단은 가드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실제 게임에서 잡기 풀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기 풀기는 컴퓨터가 잡기를 쓰기에 녹화를 시켜놓고 연습하시면 되는데요. 옵션의 행동 설정에 가셔가지고 상대방의 행동 1에서 연속 재생을 클릭하시면 상대방 행동을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연속 재생 1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왼손 잡기를 쓰게 되면 왼손이 위쪽으로 오고 오른손 잡기를 쓰게 되면 오른손이 위로, 양손 잡기를 쓰게 되면 양손을 쭉 뻗는 모션을 보입니다. 이렇게 연속 재생 1에 왼잡, 2에다가 오른잡, 3에다가 양잡을 이렇게 녹화를 시켜두고요.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저렇게 잡기를 쓰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잡기 풀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. 왼잡, 양잡, 오른잡, 오른잡, 양잡, 왼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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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잡, 오른잡, 오른잡, 왼잡, 왼잡, 오른잡. 이런 식으로 잡기를 녹화시켜 놓은 다음에 연습하시면 되고, 뭐 랭크 매치라든지 플레이어 매치를 하시기 전에 한 5분씩만 연습을 하셔도 잡기 풀기 확률이 늘어나니까 연습하신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